로마서 9장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 우리가 긍휼의 복을 받지 않냐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긍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함을 받는 성도만이, 그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9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 가운데서 해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자녀들을 긍휼을 베푸신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로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자녀들은 또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을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다.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죠. 그는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럼 누가 마음대로 이 질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니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더럽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 운명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운명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불교인이나 또 무속신앙 또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운명 타령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알맞게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 장애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운명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일을 하다가 망해버려. 망하면 그때는 운명 탈이면 하는 거야. 내 팔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팔자 타령을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그 팔자라는 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 기독교인은 팔자 타령하면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팔자 타령. 내 팔자가, 예? 그게 운명론이에요. 내 팔자가 이렇다. 내 팔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 아, 다민족 폐막교회가 왜 이렇게 교인이 없어? 아, 낙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 교회는 머리 예수님이지. 머리가 예수님이지. 유목사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 왜? 여기에 하나님이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이 그릇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향해서 우리는 평판을 하고 무슨 뭐 그 사람을 이상스럽게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저주하고 뭐 그런 문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인곤 목사는 오직 한 사람뿐이 없어요. 유인곤 목사가 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유인곤 목사를 세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생명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실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릇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번에 이제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노란 글씨는 개역 성경 한문으로 같이 섞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고 하얀 글씨는 흠정적 킹제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이사야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을지라. 수가 많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뭐라고 하죠? 바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가.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비록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갔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이는 주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앞서 27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로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23절을 보면 이미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됐다는 거예요. 뭘 작정이냐? 바로 온 세계 중 끝까지 행하리라. 이것을 하나님 끝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성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 이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수르가 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나라들이 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남은 자만. 남은 자라는 건 뭐냐?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28절. 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자, 킹제임 성경하고 이제 문장이 다 달라요. 자, 그분께서 주께서죠. 그 일을 끝마치시고 뭘 끝마쳐요? 이제 마지막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끝마치고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것을 단축시키신다. 그러니까 그걸 멀리 오래도록 그렇게 고생시키게 하는 거예요. 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응? 이제 이 세상의 환난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과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단축시키신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 뭡니까?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난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지? 네?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말은 뭡니까? 이 단단한 안끈이 만약에 끝까지 포로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심판할 것을. 그 분명히 이 세상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작정된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만군의 주께서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 땅이 망한 이유가 있죠. 동성연애자들이 많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곳에 누가 살고 있으면 롯이 살고 있었어. 롯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버려. 불로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려. 불로 소멸시켜 버려. 완전히 망해 버렸어. 소돔과 고모라야. 자, 이와 같이 고모라 같이 이스라엘도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같다. 그럼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미리 말한 우리를 위해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한 씨, 한 씨, 한 씨가 누구요? 구약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을 한 거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씨요,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씨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씨가 몇 명이요? 한 씨, 한 씨. 두 씨가 아니요. 열 씨가 아니요. 백만 명 씨가 아니요. 천만 명 씨가 아니요. 매덕문요 씨가 아니라 한 씨, 한 씨. 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을 때 몇 명이 이끌었어? 모세 한 사람이 이끌었어. 모세 한 사람이. 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씨, 한 씨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민족 평학교에 성도 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예? 중요한 한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아이, 힘들어. 교회가 약하면 약할수록 교인들이 서로 뭉쳐서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약하면 약해져서 도망가 버려. 에이, 나 여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씨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고 한 씨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자신이 한 씨, 한 씨 하나님 앞에. 에? 하나님이 나를 한 씨를 남겨두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을 남겨준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안 되죠. 자, 이사야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이사야 13장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자, 바빌론이 세계를 주름잡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교만해서. 그래서 이사야 23장이나 24장을 보면은 이 바빌론이 얼마만큼 교만해지냐면 그 왕이 한 묵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결을 베풀어. 왕결을 베풀고 누구와 결혼하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이 바빌론 왕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빛이다. 내 빛은 세계를 비추리라. 이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했던 그 바빌론 왕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이사야 24장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고 말을 해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그때 그 이태리어거든요. 그게 이탈리아어 말이란 말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성경에 한 여섯 번 나와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루시퍼는 그건 바빌론 왕이 교만해졌다가 타락하고 떨어질 것을 말한 거거든. 바로 여기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자,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된다. 이게 바빌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멸망을 당했죠? 자, 메대 나라하고 바사 왕이 합했어요. 합해가지고 바빌론을 칩니다. 바사 왕.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 그래서 바빌론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없애버려요. 결국 바빌론은 완전히 망해버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해버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저 하늘의 묵별같이.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반항하고 철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데라 메사 아벤누고입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죠. 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데라 메사 아벤누고를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응? 반항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사람이 돼버려. 네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뜨거운 엄청난 뜨거, 7년에 뜨겁게 했거든. 응? 그런데 걸어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나는 이겼네, 나는 이겼네, 아니 사탄을 이겼네 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사가 가면 누구야 나오느라 그 나왔어. 딱 나왔는데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바빌론 왕을. 그런데 이 바빌론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했어.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짐승같이 7년 동안 다니다가 또 복구해줘.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이 바빌론 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빌론을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한다. 그때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득실 거리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죠? 건강에서도 공격하고 삶 속에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 이런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왔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아수르가 강해죠. 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의 나라를 점령해버렸어요.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 완전히 망.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공구를 다 가져가버렸어요. 기구를 다 가져가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누가 대언했느냐? 예레미야가 대언을 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굵은 배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